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시다시피 토익은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갖고 출제되는데 처음에는 전반 내용, 중간에는 서포팅 디테일의 세부 내용, 마지막에는 추후 당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화의 중심, 주제가 여기에도 있을 거거든요. 그 맥락의 핵심을 찾아서 노려서 우리가 읽는다면 흐름을 예측해서 우리가 쉽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.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구토익이나 신토익이나 맥락을 보는 것은 어차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풀이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. 신토익이 되면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이중지문과 더불어서 삼중지문이 새롭게 출제된다는 부분인데요. 이중지문은 하나의 첫 지문에 있는 줄거리를 그대로 두 번째 지문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돼 있죠. 마찬가지로 삼중지문도 하나의 줄거리를 세 번 나누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첫 지문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읽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혹은 삼중지문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체의 지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방향이 잘 설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줄여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. 자, 주제문을 찾으면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지요. 예측에서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제너럴 퀘스천 풀고 문제수 줄이고 스페시픽 퀘스천을 예측한 흐름대로 잘 암기해서 속독으로 답을 찾는다. 이런 과정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의 어떤 풀이 방식으로 체화가 되어야 시간도 줄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점. 실제 시험을 풀어 들어갈 때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푼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의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솔루션을 통해 시험에 어떤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